야, 난 술을 사는 게 아니야. 아, 야. 먼저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난 술을 사는 게 아니라고. 아니, 야, 누나 무릎 건강하네. 맨날 이 느낌이었어. 아 형, 난 술 사는. 내가 맨날 형한테 얻어먹으니까 내가 살게. 야,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아 형, 내가 살게. 야, 내가 산다고. 아 내가 산다고. 야, 난 술을 사는 게 아니야. 정답. 정답. 난 술을 사는 게 아니야. 안주만 사는 거야. 난 술을 사는 게 아니야. 너와의 우정을 사는 거야. 한 명씩 한 명씩 아, 들어봐. 한 명씩 들어볼게. 쭉쭉쭉쭉. 난 술을 사는 게 아니야. 네 마음을 산 거야. 너 좀 캠핑해 봐. 형은 형으로서 그냥 형 인생을 사는 거야. 오. 내 삶을 사는 거야. 내 삶을 사는 거야. 나는 술을 사는 게 아니야. 너와의 추억을 사는 거야. 자, 정답. 상민이. 오. 이랬어. 정확히는 이랬어. 난 술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억을 사는 거야. 오. 아니, 그 술집에서 추억이 있었어? 아니, 없었어. 꼬리찜 집이었어. 아니, 근데 희철이가 평소에 너무 사줘, 만나면 항상. 희철이 맞아, 많이 베풀어. 근데 나도 우리 워낙 자주 만났는데 내가 좀 사야 될 것 같은 거야. 아, 형 내가 좀 살게. 야, 안 돼, 안 돼. 하다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목이 끌린 거야. 우리가 아, 형 내가 산다고 막 형이 소리 지르고 이러면. 근데 갑자기 그때 딱 이 형이 항상 입는 희철 티셔츠 알지? 내 얼굴 그 얼굴 거. 그려진 거. 거기에 그 이상한 바지. 그거에 갑자기 슬리퍼에 주머니 딱 이렇게 손 넣더니 그 있어, 나 시스루 바지 있어. 답이 치는 갑자기 거. 진짜 시선이 약간 멀리는 게 느껴지니까 갑자기 야, 난 술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추억을 사는 거야. 그냥 딱 이렇게 돌면서 핸드폰 꺼내. 왜냐면 이 형 지갑이 없거든. 이렇게 딱 뺀 다음에 땡땡페이 되죠? 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너무 오그라들고 미치겠는 거야. 멋있다. 근데 든든하겠네. 왜냐면 나는 장훈이 형이랑 밥 먹거나 그러면은 이 형이 항상 내. 그래서 한번 내가 이제 형 내가 계산할게 내가 계산할게 로 야 너 나보다 돈 많아? 이러고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. 난 그게 너무 멋있었어? 그게 리얼이잖아. 그래까지 이 형 쑥스러움이 많아. 아 그치 그치. 이 형 완전 쑥스러워.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구나. 형한테는. 나한테 형 오늘 제가 살게요. 야 주접 싸지 마. 내가 무슨 주접을 쌌다고 그러지? 이게 사실 근데 희철이가 원래 원조가 희철이가 아니래. 이 말이. 내가 옛날에 이제 JYP 박진영 형이랑 항상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면은 한 번은 내가 계산을 하고 싶잖아. 그래서 에이 오늘은 제가 쓰겠습니다. 그랬더니 진영이 형이 야 희철아 난 술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. 그래서 예? 난 지금 추억을 사고 있는 거야. 아 너무 오글거렸어. 진짜. 너무 진짜 그 상황 미쳐 진짜. 진짜 멈춰 사람이. 오글거렸어. 내 노래 가사가 뭐냐면 술을 사는 게 아니라 추억을 사는 거랬지 누가 JYP 이렇게 들어가. 야. 그 노래를 가사를 썼지.